바로 뽑아주고 일단 벙커를 하나 짓고요. 천천히 급하게 싸우면 안 돼요. 오 야야야 아 다행이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 오 저글링 나이스. 보라님 저글링 나이스인데? 도망가! 좋았어. 오 야야 배스로 온다 배스로 온다 배스로 온다. 락다운을 지금 몇 마리 쓰는 거야? 배슬 한 마리에다가. 한 마리 더 오네. 일로 와, 배슬. 넌 락다운이나 첫 먹어라. 오케이. 어우, 내 창 좋은데요? 근데 배슬 없잖아. 인베스트의 테란 잡아주고 자폭맨 네. 잡아야 돼 일로와. 오케이 아 저글링이 굉장히 잘 날뛰어주셔가지고 덕분에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저글링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라님이 저글링을 해주셨어요. 다행이다. 레이스 좀 연습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보라돌이님 한번 죽은 것 같은데. 아 왜 안 쏴? 쏘란 말이야. 그래 터렛만큼은 내가 파괴하고 싶어도 파괴를 할 수가 없어요. 짜잘한 병력들 다 정리해버립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한 방 더. 그렇지. 좋아. 어, 뭐야. 공격하고 있는 거 맞죠? 어, 잠깐만. 커세요. 잠깐만. 잠시만요. 스플 때문에 터질 뻔했어요. 오케이, 나 도망가자. 아, 컷세어 때문에 섣불리 붙으면 안 될 것 같아. 잘못하다가 터질 것 같아요. 수리 좀 받고 네, 천천히 올라가보도록 하죠. 펑크니나 제거해야지. 어우 야 깜짝이야. 아 컷세어가 무서워요. 스플래시로 인해서 같이 터질까봐. 여깄다. 오케이 자 두번째는 당연히 무조건 100%로 요걸 골라야 돼요. 업그레이드 하고요 또 미리 오른쪽에 갖다 놓을게요. 에스시비 있는 거 에스시비 있는 게 좋아. 무조건 님 거도 고치고 제 거도 고쳐주시고 일석이조 같이 고쳐야지. 오른쪽?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아, 할만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와, SCP 뽑았어? 아, 뭐, 벌써 체력이 이렇게 달았어. 감사합니다. 온다. 그 트랩도 제거를 해야 돼요, 빨리. 한 번 또 올 텐데. 없죠, 뭐.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없죠, 뭐 온다. 그가 온다. 어, 또 온다. 아, 아, 진짜. 아. 너무 나댔다. 괜찮아. 한 번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두 번 안 죽으면 되지. 한번 죽을 수도 있죠. 네. 괜찮아, 괜찮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계속 스캔을 뿌려봐야 돼요. 베슬 온다, 이제. 베슬은 다크아칸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어, 뭐야. 벌써 다 풀렸어? 아, 좀 쉬엄쉬엄 해야 되겠다. 천천히. 걔 온다, 하이템플러. 아, 마나가 한번 죽어가지고 마나가 별로 없어요. 어, 젠장알. 큰일 났다, 이거. 어? 아, 양념 제대로 묻어가지고. 아, 나도 괜찮아. 나도 뭐 한번 죽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어디야 핵? 오른쪽인가? 오른쪽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뭔가? 내 창이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창 이거 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다행이다. 뱃살 온다. 뱃살 온다. 뱃살 온다. 그가 온다. 오케이. 어, 나이스. 안 돼, 안 돼. 너무 나대면 안 돼. 그래도 레이스 4마리잖아요. 오히려 영웅이 죽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일반 레이스보다. 그건 아닌가? 그건 좀 아닌가요?
소리 좀요. 깔끔하게 수리해놔야지. 아무것도 없지. 갑자기 어디서 막 옵저버나 이런게 날라오는거 아니겠지? 불안하다. 그가 온다. 배스리 좋았어. 아, 다행이다. 어디가? 아, 검을 깨면 안 돼. 천천히 가야 되겠다. 만화 좀 모아서 가야 되겠다. 이 쿠쿨자 아니야? 오예. 어우. 연두님, 수리 좀요. 파랑님이 수리해주시네. 파랑님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수리도 해야되고 막 어? 다카칸으로 피드백 걸어주고. 아, 큰일날 뻔했네. 내가 이쪽 가가지고 여기 있는거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배틀 한 마리 잡아주면 되겠다. 기다렸다가 좋아 좋아. 이거 뭐야, 다크 템플러 아닌가요? 야, 도망가야 돼. 다행이다. 이번엔 영웅 안 잡혀서 다행이다. 아, 야, 그거 깨면 안 돼. 깨지 마. 트랩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가 보네. 이 트랩. 저 트랩 내가 제거해 줄게. 됐다. 아, 만화가 좀 부족해가지고. 잠깐만. 만화 좀 부족한 거는 따로 빼고, 만화 좀 여유 있는 거만 가가지고. 공중부터 일단 다 잡아줍니다. 아, 배틀 괜히 때렸네. 아. 아, 배틀 괜히 때렸어. 아, 바보 같은. 그냥 끝까지 오는 거 기다릴걸. 그래서 잡을걸. 됐어, 이제 좀 풀자. 좀 쉬자, 이제. 아, 만화 너무 많이 달았네.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막아놓고, 얘는 빼도 되려나? 아, 얘 한 마리는 빼놓자.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막아놓은 거예요. 이 멀리서 있는 이 오버르드나 아니면은 저글링이랑 같이 묶으면은 화면이 더블클릭했을 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일부러 여기 있는 병력이랑 했습니다. 이쪽 라인에, 다른 쪽 라인에 있는 거랑 같이 묶으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더블클릭했을 때. 그래서 저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왜 저렇게 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배틀 온다. 배스리래 배틀. 오케이. 다시 풀어. 하나가 얼마 없어요. 너무 부족해. 한 100 정도 돼야 되는데. 어그로 끌려고 하네. SCB에다가 락다운, 그니까 같은 편 유닛에다가 뭐 마일스트롬이나 아니면 락다운을 걸면은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아마 병력들이 올 거예요, 이쪽으로. 온다. 이거 봐, 어그로 끌려서 오잖아. 이쪽까지 왔어. 아마 나도 락다운 걸 수 있잖아. 아, 와, 리스토레이션 해주는 거 봐. 어, 야, 야, 야. 아, 락다운 해, 그냥. 오, 야, 야, 야. 아, 아. 아! 수리, 수리, 수리 받으러 가자. 잡히면 안 돼. 조심, 천천히 해야 돼. 아, 캐리어. 저 웨딩 누나가. 안 되겠다. 여기 있는 것도 출동해야 되겠다. 아, 보스는 그냥 다 이쪽으로 와도 됐었네. 두 마리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네요. 오, 나이스. 어, 야마토 좋아. 나이스. 오. 얘 태사자 아니야 방금 쟤? 고스트 왔는데 할 게 없네 이제. 저 탱크 잡으면 되겠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집 레이더라서 잘 안 죽어요. 공중만 잡자 일단은. 오케이. 어, 슬슬 사라지고 있어. 클로킹 능력이. 마나가 다 줄어들었어요, 이제. 어, 오른쪽 깨지겠는데? 쿠쿨자 있을 거예요. 쿠쿨자를 잡아야 돼. 됐다, 이제. 건물? 우리가 부숴 그냥. 일단 영웅만 빠져있어. 듀라는 오른쪽에서 먹고 건물은 우리가 부시고 이러면 되겠다. 영웅 혹시라도 잡힐 수가 있거든요? 스커지가 갑자기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건 어차피 잡혀도 상관없어. 영웅만 안 잡히면 돼, 이제는. 몸빵 할까, 이거 가가지고?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제 오른쪽 건물이 깨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은 깨질 것 같은데. 아, 저건 체력 안다는구나. 오른쪽 근데 병력이 영웅 아님? 영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깨던가. 아무데나. 오른쪽 아마 영웅들 나올 거야. 내가 알기로는. 베슬만 잡으면 되니까. 클로킹. 어우, 수리. 땡큐요. 말하지 않아도 수리를 해주시네요. 근데 보라님 라이프가 지금 뭐 다 죽었네? 큰일이네. 저글링 중요한데. 3라운드, 4라운드까지는 저글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물론 모든 라운드 다 중요해요, 저글링은. 워프를 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어우. 스톱 완전 대박인데? 아, 락다운 했어야 되는데. 저 못 봤네. 패스 한 마리 어디로 간 거야? 다 잡았나? 어, 나이스. 오케이. 나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저는 레이스랑 베슬 이거 뽑을 준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갖다 놓자. 일단 레이스 풀업 했습니다. 최대 업그레이드. 나 먼저 안 나갈 거야. 먼저 나가면 이렇게 EMP 맞아요. 레이스가 EMP 맞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마나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아! 아! 아, 진짜. 와, 저 베슬 진짜 개 사악한 놈이네, 저거. 아, EMP 맞았어, 제대로. 아. 아, 개 짜증난다. 아, 개 짜증나네. 아, 왜 나가? 아, 나 진짜. 왜 나가냐? 돌아버리겠네. 아. 베이스 그것도 없는데 마나 없어가지고 클로킹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44야 45, 63. 아, 또 EMP 또 맞았어! 아, 개같은 베슬. 아, 나 진짜 개 쌍욕 날려주고 싶네 베슬. 아, 갑자기 튀어나와 어디서. 얌전히 그냥 가만히 있지. 아, 개 짜증나네 진짜.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마나 채우는 거. 아.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망한 거 같은데.
그냥 무조건 망한 것 같아요. 아니 배틀이 막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도망가요.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거 뭐야. 어 얘는 좀 무서워 보인다. 영웅 골리앗이야. 아 진짜 많아. EMP 맞은 거 진짜 아프다. 레이스가 날뛸 수가 없어요. 지금 80 정도 됐는데 EMP 극혐이다 진짜. 얘는 디펜시브까지 하면서 왔어. 이런 놈이 다 있어. 자 끝까지 해보자. 수리 좀 받아야 돼. 조항님이 수리해주시네. 부셔야지. 살짝 뒤로 빼자. 어우 죽을 뻔했어. 아 잠깐만 잠깐만. 히드라도 있었네. 와 아 나 진짜 저 베슬 개같은 베슬 진짜. 아 저 베슬이야 이거. 제가 아까부터 자꾸 와가지고 EMP 뿌리고 가요 제 레이스한테. 아 진짜 개 개열받는다 진짜. 아 스트레스. 얘 이거 얼마 열심히 모아놨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씨 쟤 뭐야. 이 베슬이죠. 아 나 진짜 마음에 안드네 저 베슬. 미치겠네. 와 내 창이 그래도 잘해주고 있어요. 저는 마나 또 모아야 돼요. 날뛰려면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진짜 짜증이 난다 진짜로. 원래 지금 레이스 올라가가지고 클로킹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딱 잡아주면서 해줘야 되거든요. 아 EMP 진짜 짜증난다. 어? 어? 아 진짜 씨 옵저버는 또 어디서. 저 베슬이죠 저 베슬. 저 망할 베슬. 아 진짜 싫다. 아 열받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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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내 창은 내가 지킨다. 어디서 야야 뉴클리어. 아우 왜 이렇게 게임이 힘드냐. 아 역시 4명이서 하니까 게임이 엄청 힘드네. 저글링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아 왜 안 잡혀. 저 망할 베스 잡았다. 어 또 뉴클리어 떨어지네. 에스십이 없어? 아 연두님 있어. 연두님 있어. 아 이거 이런 건 잡아주고
뉴클리어 이거 유인해가지고. 내 레이스. 유인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레이스는 약간 좀 한계가 있네. 저글링으로 해야 되는데 유인을. 결국에 한 명 나가버렸어요.